누구건 가릴 것 없이 겁탈을 범하고 최악의 폭정을 일삼은 폭군, 연산군. 하지만 그런 그도 연 아버지와 같은 딸바보였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받은 비운의 공주, 휘신공주의 이야기. 1491년, 연산군이 세자 시절 아내 신씨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휘신공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다짐한 연산군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휘신공주가 11살이 되던 해, 연산군은 딸의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위는 구문경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공신집안이었죠. 아까 말했듯이 연산군은 굉장한 딸바보였는데 문제는 연병 정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혼례 후 나가 살 집을 짓도록 명하는데, 세상에, 왕이라 그런지 클라스가 달랐습니다. 사치도 이런 사치가 없었죠. 사실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었기에 많은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필 가뭄까지 겹쳐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가니 그럴만 됐죠. 이에 보다 못한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토목일은 하루 동안에 마칠 수는 없습니다. 금년은 한재로 인하여 밀보리가 이삭이 패지 않으므로 시가가 매우 헐값입니다. 군량을 잇대기가 어려움으로 굶주리고 피곤하여 쓰러져 가는데도 감역가는 매질하며 징발을 독촉합니다. 신은 이 공사를 영구히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올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쇠 빠지게 힘드니 그만하자는 상소에 연산군은 외면으로 승부를 놓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달 뒤 빨리 자기 딸 집 지으라고 독촉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주의 집이 좁은 느낌이라며 주변의 민가를 헐어버리도록 명하였는데, 또 참다 못한 한 신하가 폭발하여 말했습니다. 공주의 집단 밖에 인가를 철거하는 일은 당초 터를 정할 때 땅이 좁음으로 부득이 철거하였지만 어찌 다 지어놓고서 좁다 하여 또다시 넓힐 것이겠습니까? 무릇 백성들이 집을 지으려면 풍년에도 어려운데 하물며 흉년입니다. 헐지 말도록 하소서. 또한 평시서라는 관청이 공주의 집을 지는데 거슬린다는 이유로 평시서를 공주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쿨하죠. 이뿐만 아니라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시도 때도 없이 공주에게 노비와 곡물 등을 뿌려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주가 받은 땅의 세금을 면제시켰고 공주를 모시는 노비들 또한 자벽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을 듬뿍 받으니 사람들은 휘신공주에게 뇌물을 바쳐 지은 죄를 탕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1506년, 유감스럽게도 휘신공주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미친 폭정을 참다 못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중종 반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은 몰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일한 딸이었던 휘신공주는 출가 외인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 시아버지 구수형이 길길이 날뛰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혼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시아버지 구수형이란 자가 참으로 간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연산군 제1시기에 그는 전국 팔도에 미녀란 미녀는 다 구해다 연산군에게 바쳤고 온갖 아부를 떨며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쯤 바로 연산군을 배반하여 이등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여하튼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버려버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이혼당하게 된 휘신공주. 하지만 2년 뒤 신하들이 휘신공주의 이혼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임금 중종은 이에 다시 재혼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연병이 이랬다 저랬다 엉망이죠. 물론 시아버지 구수형은 신하들의 끊임없는 탄핵 요구에 결국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다 한순간에 몰락하여 시아버지에 의해 이혼당했다가 다시 재혼한 휘신공주.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산 그녀는 칭호를 박탈당하여 구문경의 처로 칭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